청양군에 있는 구봉광산은 우리나라 최대 금광으로 지난 1970년대까지는 광물 채굴이 활발히 이루어졌는데요. 1994년 폐광 이후 30년 가까이 사실상 방치됐던 이곳에 대한 파크골프협회가 옮겨오고 10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도 조성돼 파크골프 중심지로 도약이 기대됩니다. 김광현 기자입니다. 청양군 남양면에 위치한 구봉광산. 지난 1911년 개발돼 60년 동안 대한민국 최대 금광으로 유명했던 곳입니다. 채굴이 한창일 때는 남양면 인구만 4만 5천 명에 달해 현재 청양군 인구보다 많았습니다. 1971년 휴광에 이어 1994년 폐광이 되면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렇다 할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왔습니다. 50년 가까이 거의 황무지가 돼가지고 폐허가 됐던 지역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조경사업인 이런 임대업을 일부 하고 있는데 전혀 이제 지역 사이에 도움 그렇게 되지 않는 사 이곳이 파크 골프의 메카로 탈바꿈합니다. 대한 파크 골프 협회 사무실과 교육 센터가 옮겨오고 108홀 규모의 파크 골프장이 내후년 6월까지 조성될 예정입니다. 2년 뒤 서부 내륙 고속도가 개통하면 접근성이 좋아지고 산지에 위치한 입지도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파크골프장들이 거의 다 하천변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청양에 건설되는 파크골프장은 숲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숲속에서 힐링도 하고 운동도 즐기고 할수 있는... 각종 대회 해마다 1만 5천 명 넘는 동호인들이 교육을 받으러 오면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됩니다. 제도사라든가 이런 교육이 1년에 한 1만 5천 명이 있습니다. 1년에 저희들이 전국 대회를... 한여섯 곱 내지 일곱 번 전국대를 치러야 됩니다. 그 1년에 한 150억 내지 200억 정도 그 유발 효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30년 만에 활용 방안을 찾은 구분광산. 주민들은 파크골프장을 중심으로 일대가 복합 레저타운으로 거듭나는 동시에 광산이 있었다는 역사성도 살릴 수 있는 개발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